고문희 대표와 김해 후보자 간의 약정서, 이 재판부가 인정한 약정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약정서에는 부채 6억 8천을 김행 후보자가 승계하는 걸로 되어 승계한 있고 승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을 퇴직금으로 6억 8천을 대신 갚아주면서 그러면서 지분을 48% 전에 그것도 인수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환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문희 씨한테 그 주식 지분을 맡겨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반환한다고 이렇게 약정을 하신 겁니까? 제가요.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퇴직금은 누구나 다 제가 회사에서 반환한 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왜 인수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한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하지 않고 고문희 씨에 대한 거는 반환을 받는 겁니까? 맡겨놓은 거냐고요. 맡겨놓은 게 아니면 왜 반환한다고 약정서에 써 있습니까? 김행 후보자님, 네. 그 고문희 씨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분의 부채를 승계하기로 한 약정한 거 맞죠? 네네. 그분의 부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거 맞죠? 아닙니다. 저 약정서는 뭡니까? 그 약정서는요. 저거는 고문희 씨와 김행 후보자가 약정한 약정서입니다. 그대로 그게 재판부에 제출된 것이고 재판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부채 승계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부채 6억 8천 승계한 거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부채 승계를 하지 않았고 네, 그러면 피고에게 반환한다 그랬는데 지분을 이전 받았습니까? 100% 고문희 씨의 지분 48% 소셜홀딩스의 지분 48%를 반환받았습니까? 100%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48%를 받은 거잖아요. 100% 다 받은 거, 지분을 다 받은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100%가 네,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지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인수했죠. 네. 네? 5천 원과 취득 가격의 120%로.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하고. 어쨌든 그럼 가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네, 네. 그 주식을 인수하고 지분을 다 이전을 받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한테 퇴직금 6억 8천을 주셨죠? 네, 맞습니다. 예, 퇴직금 6억 8천 주시고 2차 퇴직금 1억 8천 주기로 하셨죠? 네네. 네? 그 퇴직금 관련한 법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네. 네. 1년을 일을 하면 퇴직금을 얼마를 줍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 달치를 줍니다. 네. 1년을 일하면 한 달치를 네. 줍니다. 이 공은희 씨가 대표가 소셜홀딩스의 지분 48%를 전했다 김행 후보자에게 넘긴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6억 8천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소셜홀딩스에서 몇 년 일했습니까? 한 10년. 소셜홀딩스에서 몇 년 일했습니까? 등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소셜홀딩스. 소셜뉴스에 근무했죠. 소셜뉴스에는 10년 정도 일했고 소셜홀딩스. 네. 근데 지분을 넘긴 건 소셜홀딩스 지분을 넘겼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셜홀딩스 지분을 넘기면서 네. 소셜뉴스의 퇴직금을 받으신 거예요? 소셜뉴스에. 소셜뉴스의 퇴직금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소셜뉴스에 이분이 급여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월급여를?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근무를 안 얼마를 있어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거의 5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여기는 1,3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뭐가 1,300만 원? 약정서에 보면 2차 약정서에 그 고문료를 2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네. 향후 19개월 동안 실급여를 올려서 1,300만 원으로 인상해서 네. 그렇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그 끝나고 난 후예요. 저는 이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재임 기간 동안 받은 연봉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재임 기간 동안에 5억 정도를 받았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네. 그럼 5천만 원이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1차 퇴직금이 6억 8천이고 2차 퇴직금이 1억 8천이면 둘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8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8억 6천만 원 받은 만 합니까? 퇴직금은요. 정확하게 세무서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산한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근무 연수와 제가 지금 그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내역서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제가 믿을 수 없는 게요. 이분의 급여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급여 내역서 그리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떤 그것도 동업계약서 이분하고 동업한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업을 할 때 계약서가 있나요?
지분을 몇 퍼센트를 가지기로 하고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니면 최소한 근로계약서라도 있겠죠 그러면. 임원들은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떤 식으로든 임원에 대한 계약서가 있겠죠. 저희는 그 계약서를 저희 회사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이 임원이 됩니까? 임원이라고 해봤자 저희 회사는요 공은희 대표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19년까지 그 공대표가 혼자서 대표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서야 그 임금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알았고요. 지금 판결문과 전혀 다르게 지금 왜 윤석열 정부의 그 임명되신 분이거나 추천되신 분들을 하나같이 사법부를 부정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1차 약정서와 2차 약정서가 나와 있고요. 그 약정서에는 부채 승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억 8천의 부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6억 8천의 부채에 대해서 퇴직금 6억 8천으로 사실 그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김행 후보자께서 회사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의 부채를 승계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회사 돈으로 그 부채를 탕감을 한 겁니다. 의원님. 근데 그걸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건 그리고 이 판결문은 이미 그렇게 부채를 승계하고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퇴직금인 1억 8천과 나머지 법인 카드를 쓰는 비용 등 해서 4억 2천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나온 거고 네. 이 건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항소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를 인정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약정서가 처음에 이제 약정서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세 사람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또 추가사항, 추가사항. 맨 처음에 약정서를 보면요. 본인의 개인 부채. 맨 처음 약정서가 아니고 여기에 판결문에 제가 다른 건 모릅니다. 네네.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네. 재판부가 인정한 네. 공은희 씨. 1분 주요 부탁드립니다. 그 공은희 대표와 김해 후보자 간의 약정서, 이 재판부가 인정한 약정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약정서에는 부채 6억 8천을 김해 후보자가 승계하는 걸로 되어 승계한 있고 승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을 퇴직금으로 6억 8천을 대신 갚아주면서 그러면서 지분을 48% 전에 그것도 인수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환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은희 씨한테 그 주식 지분을 맡겨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반환한다고 이렇게 약정을 하신 겁니까? 제가요.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퇴직금은 누구나 다 제가 회사에서 반환한 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왜 인수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한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하지 않고 공은희 씨에 대한 거는 반환을 받는 겁니까? 맡겨놓은 거냐고요. 맡겨놓은 게 아니면 왜 반환한다고 약정서에 써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제출받은 게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가 네. 인정한 두 분 사이의 약정서 내용이에요. 네네. 그걸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일단 퇴직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금은 저희 회사 대표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퇴직금 산출 기준을 제가 바로 회사 측에 얘기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저희 세무사에서 뽑은 퇴직금을 줬습니다. 그때 변호사께서 그래서 이게 소셜유스 퇴직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누구나 퇴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부채를 승계를 받기로 했는데 부채 승계를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의 퇴직금을 다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배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제 말씀 좀 검찰에 가서 양현영 의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배임한 적 없습니다. 배임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추가 질문 다. 네.